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에베소 근처 도시 밀레도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는 바울이 하는 게 두 가지 중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한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으로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바울이 본인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부끄럽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신 있게 나처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19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대요.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겸손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겸손에 대해서 말을 들으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못났는데요. 제가 뭐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굽히면 그것이 겸손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는데 정말 이제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래 당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부족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막 화를 내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마음은 말로만 하는 거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작은 자죠. 티끌과도 같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후 불면 우리의 생명이 날아가는 자예요. 그 정도로 티끌과도 같은 자요.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자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절대 경배하고 절대 숭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 사라지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가능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은 교만인데 교만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 교만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은 신앙인의 참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도 사랑하지만 상대방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이 높이 받들어 모시게 되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절대 덕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전달자란 복음성가 있죠. 복음성 있죠. 맨 앞에 가사가 뭡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요. 이것이 겸손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부름은 가고 이스라엘에 있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이 눈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기쁨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혼자 그 아픔을 사귀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 이제 예배 때 앉아서 저는 여기서 찬양을 하면은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막 어떻게 이 눈물이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나는 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해서 아, 이제는 안 울어야지 하면 눈물을 꾹 참았더니 설교 준비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거죠. 그래서 아,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기만 하면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계속 휴지로 이제 닦고 그렇게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어려우시죠? 목사님 경제가 참 어려우시죠?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십자가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찬양만 하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생명을 얻은 기쁨, 그리고 생명을 알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그 바쁜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 뭐 이런 눈물이 흐르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 예, 세상 보통 사람들은 자 어떤 때 눈물이 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서 나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제가 어려우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값을 꼭 해요. 꼭 만 원씩 드려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국에 온 것은 밥값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오게 되고 그 소중한 밥값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참 순수하고 되게 감동이 되고 너무 이렇게 찡했습니다. 근데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밥값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기까지 눈물로 기도한 사연들, 눈물 뿌려 예, 주님 앞에 엎드린 사연들 너무 많으시죠? 예, 우리는 눈물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겸손과 눈물로 어떤 핍박에도 오직 주님을 섬긴 이 바울이 나처럼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주님에 매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자,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회개하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어딜 가나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있는 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사역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이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점이 무엇인지 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했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그 보고 싶은 장로님들, 그 보고 싶은 성도들 보러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딜 가려고? 예루살렘 가려고 뭐 전달하려고요?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가?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이 바울은 예 그것을 뿌리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자,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알게 해요. 거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거기 가라 하는 걸. 근데 이 바울은 누구에 매인 사람이라고요? 22절에? 성령에 매인 사람이죠. 성령이 하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자, 여태까지 바울이 한 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그걸 정면으로 돌파했습니까? 피했습니까? 피했죠. 베레나에서 잡으러 왔을 때 어땠어요? 피했죠. 아까 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피했어요. 그것도 성령이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게 하셔요. 그 목숨을 보전하게 하셔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죠. 온 곳에 복음을 전해야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잘 세워놓고 이거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놓고 또 이것을 잘 정리해서 후대에 남겨야지 기독교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각처에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기반을 닦는 일을 바울이 해야 되는데 당장 감옥에 갇혀서 순교해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해요? 지금은 바울이 그 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했어요. 피하게 하셨는데. 자, 이제는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곳을 가라고 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자, 그 감당하면서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때 피한 것이 자기 목숨 살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피하라니까 했고 이제는 생명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목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자, 주님이 보이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주 진심으로 신앙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해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순서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요.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또 겸손과 눈물로 오직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처럼 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알아야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지 아세요? 그걸 나타내야죠. 나타내시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양과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을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고 살려두신 것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살려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28절로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람들을 훈계했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실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처음에 자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은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셨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자녀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감당하는 건데요.
자,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자 장로님들에게 뭐 하라고요? 보살피라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살피라 하십니다. 자 29절 이하에 바울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 이리떼들이 사나운 이리떼들이 덤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양떼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리떼들로부터 예, 이리떼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라. 자, 이리떼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기는 혹 너희들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장로님파,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막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죠? 우리 주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들을 보살피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성도를 지키십시오. 성도를 보살피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한중사랑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한중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성도를 지키십시오. 성도를 보살피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겸손과 눈물로 우리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한 한 말씀 하시네요.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즉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지내는 이런 모양새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죠? 받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해서 불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부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결혼식에 부조 안 해. 난리가 나는. 사이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 엄마 아빠 제껴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지네들을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지네들만 좋은 거 한다. 모든 관계에서 문제는 내가 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요?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는데 이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 우리 자녀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할 것인가? 교회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지금 병자가 너무 많죠.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서 위로할 때 그 어렵고 힘든 터널, 깜깜한 터널 가운데 있는 듯한 그 적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전화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랑을 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간 목회란 월간지에서 기독교 잡지죠. 저한테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제가 원고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주제는 우리 중국 동포에 관한 건데요. 제가 쓴 그 내용은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국 동포 바로 이해해 주세요.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바른 이해를 부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 월간 목회에 나오는 많은 저기 내용들을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국 교회에 한국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 바깥만 중요한지 않은 우리 동포들에게 더 귀한 생명이 있음을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느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땅에서 나만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